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원작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 대운돈의 멀티버스가 개봉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원작 캐릭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본명은 스티븐 빈센트 스트레인지로 미국 국적 필라델피아 출신이며 신장 189cm, 체중 82kg의 인간입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어벤져스, 일루미나티, 디펜더스, 뉴 어벤져스, 시크릿 디펜더스, 미드나잇 선즈 등이 존재하며 1963년으로 처음 마블 코믹스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닥스는 마블 세계관 내에 최강의 마법사로 인식되어 있으며 DC 코믹스의 닥터 페이트의 영향을 받아 마블에 탄생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그의 부모인 유진 스트레인지와 베벌리 스트레인지는 필라델피아 휴가 중 스티븐을 낳았습니다. 그에겐 두 명의 동생이 있는데 스티븐이 11살이 되던 해 부상을 입었던 여동생 도나 스트레인지를 도우며 뉴욕대학 의예과에 들어가게 되며 19세 생일에 도나와 수영을 하다가 도나의 다리에 쥐가 나는 바람에 동생이 익사해버리고 맙니다. 스티븐은 이를 계기로 콜롬비아 대학 의학학위를 취득하며 병원에 취직하여 신경외과 의사로서 빠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동생이 죽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며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버지마저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스티븐은 가족들의 죽음에 모든 걸 해탈해버렸고 이에 하나 남은 가족이었던 남동생 빅터 스트레인지가 스티븐을 찾아가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스티븐의 모습에 실망하여 집을 나서다 차에 치여 남동생마저 사망하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븐마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며 뛰어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살아나지만 손의 신경이 망가진 상태였고 손을 고치기 위해 어떤 치료든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법을 찾으며 텅 빈 통장이 되고 있던 스티븐은 에이션트 1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에이션트 1의 원작 캐릭터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에이션트 1은 치료 대신 신비약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으나 스티븐은 이를 거절하게 되는데 그의 숙적이자 에이션트 1의 제자인 모르도가 스승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모르도는 스티븐을 입막음하기 위해 마법을 걸게 됩니다. 스티븐은 모르도를 막기 위해 본인도 마법을 배우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한 가지 악역은 스티븐이 태어나자마자 소소로 슈프림이 될 운명인 것을 알고 있었던 칼 모르도는 스티븐이 8살이 될 무렵부터 악마와 마법을 동원해 괴롭혀 왔었습니다. 에이션트 1은 스티븐에게 소소로 슈프림이 될 자질을 보았고 스티븐은 7년의 배움 끝에 강력한 마법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비서격이자 동료인 웡이라는 지원군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스티븐의 숙적, 도르마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도르마무! I've come to bargain! 도르마무는 에이션트 1이 점차 약해지자 이 점을 파고들었고 도르마무와 스티븐이 대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티븐은 아내가 될 클레아를 만나게 됩니다. 스티븐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도르마무는 복수를 다짐하며 스티븐의 평생의 숙적이 되게 됩니다. 이후 스티븐은 어벤져스, 엑스맨, 판타스틱4 팀들의 특별 고문을 맡게 되면서 히어로들과의 인맥을 쌓게 되었고 미스터 판타스틱과 인비저블 우먼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클레아와 재회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이후 스티븐은 네임리스 1에 맞서기 위해 네이머와 헐크, 실버서퍼와 힘을 합치게 되며 최초의 디펜더스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이후 크리드 스크럴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닥스, 프로페서 X, 아이언맨, 미스터 판타스틱, 네이머, 블랙볼트 등 지구 최강의 히어로들이 모인 일루미나티의 멤버가 되기도 하며 고스트라이더, 블레이드, 모비우스와 미드나잇 선즈도 만들며 바쁜 히어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마법사 마리 르보에 의해 스티븐의 남동생 빅터 스트레인지가 뱀파이어로 부활하기도 하며 스칼렛 위치의 각성을 본의 아니게 도와주게 되기도 하며 마블 세계 속 엄청난 사건인 하우스 오브 M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우주의 절반을 죽이려는 건틀렛을 장착한 타노스와 맞서기도 하며 타노스의 부하인 에보니 모에게 조종당해 타노스의 아들인 테인을 찾는 굴욕도 당하게 됩니다. 또 스파이더맨의 메이 숙모를 고쳐달라는 부탁, 토르의 뮬리르 복구에 대한 부탁, 여러가지 히어로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스티븐 본인이 강력한 히어로라 그런지 그가 상대하는 빌런들도 우주적 존재이거나 강력 빌런들이 많은데 다크 디멘션의 신이자 어둠의 차원을 만든 도르마무,
또 다른 우주적 존재이자 악마인 메피스토. 역시 우주적 존재이자 카오스 디멘션의 지배자, 슈마고라스. 슈마고라스의 부하이자 꿈세계를 지배하는 나이트메어. 에이션트 1의 제자이자 그의 마법사 숙적, 모르도 남작. 판타스틱 4의 숙적이자 슈퍼빌런인 닥터둠 등이 있습니다. 마블 강력 히어로답게 스티븐이 사용하는 무기들도 예사롭지 않은데, 첫 번째는 아가모토의 눈인데, 이 아이템은 아가모토가 만들어낸 세 가지의 아이템 중 하나이며, 영화에선 타임스톤을 담고 사용하는 용도로만 나오지만 원작에선 여러 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사악한 마음을 가진 빌런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지식과 힘인데 나머지 한 가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아가모토의 눈을 사용할 때 제3의 눈을 개연하여 보다 더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부양 망토,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마냥 닥터 스트레인지와는 뗄 수 없는 그 자체인 아이템. 망토 자체가 주인을 고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비샨티의 책, 백마법 중에 최상위의 서적이며 강력한 마법들만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도 와툼의 지팡이, 인피니트 잼 등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닥터 스트레인지 2 대혼돈의 멀티버스 영화와 같이 원작에서도 손 쓸 수 없게 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스티브는 드라큘라와 싸운 뒤 다크홀드를 이용하여 마블 세계관 속 모든 뱀파이어들을 멸종시켰던 적도 있으며, 본인을 연모하는 마음을 이용해 먹기도 했으며, 관상이 악질이라 사람들을 괴롭힐 게 뻔하다라는 이유로 빌런을 죽여버리기도 했으며, 동료였던 자들을 과거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고문을 하기도 했으며, 일이 많다는 이유로 본인이 세계를 정복하여 내가 세계를 관리하자라는 마인드로 세계 정복에 나선 적이 있기도 합니다. 금기시되어 있는 죽이면 안 되는 나이트메어를 빡친다는 이유로 그냥 죽여버린 적도 있으며, 성격만으로 보았을 때는 빌런급이나 마찬가지인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스티븐의 태도로 인하여 고스트라이더는 자신의 주 능력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먹히는 참회의 시선을 사용하는데, 의외로 스티븐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밖에 없었으며, 고스트라이더는 스티븐을 공격한 걸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마블 코믹스 속 인기 캐릭터인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